자신의 기분을 확실하게 드러낼 줄 알기 때문이라는데, 아이고, 빗질 몇 번의 똥이 온몸에 털이 제대로 섰다. 지금 기분 좋다는 거예요? 네. 기분 좋기는 돈이도 마찬가지. 시원해. 거긴 좀 살짝 간지러워. 엄마의 섬세한 손길에 저도 모르게 쩍 벌어지는 다리. 근데 이렇게 하늘로 향한 다리가 말해주는 건 뭔가요? 이게 좋은가 봐요. 하하, 지금 돈이 기분이 하늘을 향해 뻗은 다리만큼 업되고 있다는 것. 아이고, 졸린지 아기처럼 잠투정까지 한다. 이제 자요? 평소에 꿀꿀대며 싸울 땐 언제고 잘 땐 꼭 이렇게 부둥켜안고 잔다는 두 녀석. 자는 동안 감기라도 걸릴까 이불까지 꼼꼼히 덮어주고도 한참을 뚱이와 돈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엄마. 예뻐요. 애정이 듬뿍 담긴 굿나잇 키스와 함께 시끌벅적했던 뚱이와 돈이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. 다음 날 아침.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녀석들을 집에 두고 출근해야 하는 엄마는 아이고 발걸음이 무겁기만 한데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둘 다 종일 신나게 놀다가 완연한 봄기운에 뚱이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힘이라도 쓰고 싶었던 걸까. 아이고 이쪽 저쪽 할 곳 없이 그냥 힘을 과시하면서 그냥 엄청 무리한다 싶더니만 곧바로 무책임한 낮잠에 빠져드는데 출근길에 따라 나서고 싶어하던 녀석들이 마음에 걸려 서둘러 퇴근한 엄마를 반겨주는 건? 이게 뭐야? 그야말로 딱 돼지우리가 돼버린 방안. 아, 사고를 단단히 치셨네요. 아, 못 살아 내가. 뭐 종종 있는 일인데도 겪을 때마다 황당한 건 어쩔 수가 없다. 이럴 땐 미우세요? 아니요, 이뻐요. 이뻐요? 귀엽잖아요. 아이고, 제 눈에 안경이라지만 정말 별게 다 귀엽다. 그런데 뚱이 왜 이렇게 비명을 지르나 했더니 목욕하기 싫다고 때를 썼던 것. 엄마 나 다시는 여기 목욕 안 하면 안 돼. 엄마 나 물 싫어. 나 오늘은 좀 몸이 으스러스래. 이제와 그런 애교가 먹힐 리 없고 자포자기한 뚱이 작전을 변경해 보는데 기분 나쁘게 이를 갈아요. 목욕은 이제 그만 안 하고 목욕 신어. 퇴근하자마자 옷 갈아입을 틈도 없이 돼지들 목욕까지 시키고 나서야 아휴 겨우 부부 둘만의 오붓한 티타임을 가질 수 있었다. 그러나 이걸 그냥 두고 지켜볼 뚱이 돈이가 아니다. 우린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빼고 뭐 먹는 건 절대 못하나. 게다가 이렇게 맛있는 걸 어떻게 자기들 둘만 먹어주고 있다는 얘기야. 이러면서 날 사랑한다고 말로만 사랑하는 거지 이게 어디 사랑이야.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. 앞으로 뚱이하고 돈이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. 좀 있으면 이제 이세들도 있을 거라 놀러 오세요. 넉넉한 사이즈만큼이나 눈부신 식탐 때문에 매일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며 살고 있지만 속 썩이는 모습마저 너무 예쁘다는 콩깍지 씨인 이들 부부와 함께 뚱이와 돈이는 오늘도 그들만의 행복을 만들어갑니다. 어느 가족의 특별한 봄맞이 여행. 엄마는 고기 구울 장작, 숯불이 아니라? 어머, 이게 무엇이요? 뭘 끓이고 있는 것이에요? 아, 그게 따뜻해. 이 원숭이는 또 뭐? 10년 감수했네. 아이고, 애들하고 원숭이하고 이렇게 목욕하는 모습이 뭐 흔하지 않다 보니 놀랄 수밖에요. 아유, 오해할 뻔했네. 네. 얘네들이 따뜻한 원래 원숭이들이 따뜻한 물에서 이렇게 노는 거 물속에서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. 가만. 그런데 이분 어디서 많이 뵌 분인데? 맞다. 맞아. 지난 방송에 나왔던 맞아요. 오백이 세미의 엄마
흰손 긴팔 원숭이.